오늘 리뷰하는 제품이 그 콘디보 제품인데, 콘디보 22 프로 웜탑은 뭐 제가 작년에 리뷰를 해드렸었어요. 이 웜탑은 아디다스에 처음 나오는 프로 제품이고, 그 다음에 신축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기모가 잘 처리되어 있는 제품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에 이미 많이 구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 구입하기가 힘들으셨죠. 그 다음에 여기 핑거홀 이런 식으로 겨울에 장갑 대신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벤틸레이션 되도록 되어 있고, 뭐 보시다시피 아래쪽은 벤틸레이션 메쉬로 땀이 어느 정도 이 아래쪽 부분에 쏠리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위에 상의는 저희가 작년에 해드렸고, 오늘 보여드리는 하이 제품인데요. 이게 콘디보 22 프로 제품입니다. 이 제품과 이 제품의 같이 해외에서 출시가 되는데, 상의는 작년 나왔는데 하이는 이게 안 나왔었어요. 국내. 그래서 국내 안 나온 제품이어서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고, 제품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나이키보다 팬츠를 처음 잘 만들었지 않나 할 정도로.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절개선 보이는 부분, 여기가 다 그 우븐입니다. 보시면 우븐 스트레치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고, 사이드를 보면 여기 우븐에서부터 앞 뒤 사이에 중간에 벤틸레이션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따라 올라와서 여기가 사타구니 이어져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사타구니 이하 쪽으로 땀이나 열이 차는 것들을 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뒤에 돌아서면 또 땀이 많이 차는 곳이 무릎 뒤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땀이 흘러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고이는 부분인데, 여기는 완전한 메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 전면에 있는 패널 부분에 이 우분천, 그 다음에 뒤쪽 하단, 종아리 하단에 들어가 있는 저지 타입, 그 다음에 뒤쪽 위쪽으로 메쉬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앞 뒤쪽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저지천이지만 여기 사이드는 역시 벤틸레이션이 되도록 요 까만색 라인들은 메쉬처럼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밴드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의와 마찬가지로 아디다스에서 처음으로 축구 팬츠에서 스트레치성이 가미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자전거를 제가 타봤는데도 굉장히 바람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예를 들면 전면 스프린트를 하게 되거나 하면 앞쪽 부분은 어차피 바람이 닿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체온이 유지가 되고, 대신 몸에서 나는 열들, 그러니까 직접적인 앞 움직임을 제외한 나머지 사이드 쪽에서는 전부 다 열이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낸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콘디보 22 프로 벤츠 제품입니다. 네, 지금까지 콘디보 22 프로 제품에 대한, 이게 신축성이 되게 좋아서 움직임이 거의 자유로워요. 보시면 그러니까 일반 팬츠처럼 뭔가 스트레치성이 없는 팬츠랑은 기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뭐 그다음 여기 이제 요 길이, 이장 길이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지금 172cm에 제가 78kg 정도 되는 체격인데 사이즈 미디움이고요. 그다음에 그 축구에서는 여기 하단 부분이 타이트하게 조이는 거는 스타킹처럼 볼 컨트롤을 할 때 지장이 되지 않도록 옷 자체가, 그래서 여기가 단이 이렇게 좋아지고 이 복숭아 밑쪽으로 지금은 모든 팬츠들이 내려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수들 착용한 거 보면 거의 요 정도, 키가 큰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디엄만 하더라도 키가 한 178 정도 되시는 분한테 제일 잘 맞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디보 22 프로 팬츠에 대한 리뷰였습니다.